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제가 미국 6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을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그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두 가지 명사의 비교입니다. Common noun versus proper noun.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설명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볼까요? Common nouns represent General names of people, places, and things. 아, common noun이라는 것은 사람, 장소,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의 일반적인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구나. 요 단어에 여러분이 하이라이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아주 일반적인 이름. 그래서 우리가 common noun은 우리말로 일반 명사 혹은 common 한 거니까 보통 명사. 예, 우리가 사전 찾아보면 흔히 보는, 예, 그런 흔한 명사를 우리가 common noun이라고 하고, 반면에 proper noun은 뭘까? 보죠. Proper nouns represent specific names of people, places, and things. 아, 모든 게다 똑같은데요. 여기는 요 단어가 딱 대비가 돼서 보이네요. Proper noun이라는 것, 역시 사람, 장소,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의 이름인데, 이번엔 어떤 이름이냐?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가 proper noun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름이다라고 해서 고유명사라고 부르죠. 이렇게 개념의 차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예문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쪽에 common noun의 example sentence 한번 보겠습니다. My teacher is kind. 우리 선생님은 친절해요. 여기 있는 요 단어 teacher.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 영어로는 teacher. 이게 바로 common noun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예문을 한번 같이 보면, I like my teacher, Mrs. James. 난 우리 선생님, 제임스 여사를 좋아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하고 고유한 이름이 나왔네요. 바로 이것이 proper noun의 example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 앞에 있는 Mrs.는 결혼한 여자 앞에 붙여주는 그냥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그죠? 예. 여기 선생님 이름.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하죠? 제 이름, 유일령. 역시 proper noun에 해당합니다. 영어로 적어볼까요? 영어로는 보통 first name 먼저 적고, 일령, 그 다음에 last name 뒤에다가 적죠? 예. 제 이름, 여러분 이름 모두 다, 예, 아주 고유하고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름입니다. proper noun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두 번째 예문 왼쪽에 있는 걸 먼저 보죠. I dream of living in another country. 나는 다른 국가에서 사는 걸 꿈꿉니다. 국가. 예, 여러분, 우리 여기 어떤 영토가 있고 그 안에 국민들이 살고 있고 이 주권이 예, 다스리는 이러한 땅덩어리를 모두 다 일반적으로 국가라고 하죠.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영어로는 country. 역시 이 역시 일반 명사, common noun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요 옆에 예문을 또 비교해서 볼게요. I want to live in Spain. 나는 스페인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유럽 대륙이 있으면 한 요쯤에 있는 국가, 예, 이 국가 이름이 딱 스페인이죠. 이 국가의 독특하고 특별하고 아주 고유한 이름 역시 얘가, 얘 역시 proper noun 고유 명사에 해당이 되겠죠. 자, 마지막 한 세트 남았네요. What's your favorite song? 네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니? 예, 멜로디가 있고 가사가 있는 음악. 예, 한 종류를 우리는 모두 다 일반적으로 노래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영어에서는 song이라고 하죠. 역시 common noun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요 옆에 example 비교해보면 My favorite song is Let It Be.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여기 Let It Be라는 노래 제목이 나왔네요. 예전에 영국의 그 유명한 비틀즈라는 가수 그룹이었죠? 예, 가수의 대표곡입니다. 노래 제목. 예, 역시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Purple Noun의 example로 딱 예, 들어놨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넘어가기 전에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Purple Noun에 해당하는 명사는 요에 해당하는 명사는 단어의 첫 글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써야 한다는 거. 여기 노래 제목에 들어간 모든 단어도 첫 글자가 이렇게 다 대문자로 표기된 거 보이시죠, 여러분? 예, 영어로는 예 이렇게 표현하죠. We have to capitalize proper nouns. 예, we have to capitalize proper nouns.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항상 대문자로 쓰세요. 명심합시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 정말 미국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연습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고 마칠게요. Direction 먼저 읽어보죠. Use the word box below to complete the following sentences. Remember that common nouns are general and proper nouns are more specific. Proper nouns are also capitalized. 자, 여기 단어 상자 이제 활용해서요. 그 아래 나오는 문장들 모두 다 빈칸 채워 완성을 하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common. 우리가 사전에서 흔히 보는 아주 그 보통의 명사들은 아주 일반적인 예,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proper noun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이름을 나타낸다. 그리고 명심할 것, 예. Proper noun 언제나 capitalize 해주셔야 됩니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박스 안에서 이미 proper noun은 눈에 딱딱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그죠? 대문자로 표기된 단어들 한번 더 볼까요? New York City 예 proper noun이니까 이렇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은 거고요. 또 War and Peace 얘도 역시 첫 글자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proper noun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기 중간에 있는 and는 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안 썼지? 여기 중간에 있는 and는요 대문자로 안 씁니다. 요 얘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지만 요 and 빼고 요것도 대문자, 요것도 대문자 proper noun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눈에 띄는 proper noun이 Jupiter 이것도 대문자로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 따옴표 안에 있는 happy birthday도 이것도 둘 다 대문자로 시작해서 이렇게 네 단어가 proper noun에 해당이 됐네요. 네 단어. 그러면 그 정도 예 가지고 우리 핑칸 채워보죠. I climbed a tall mountain during our hiking trip. 여기는 들어갈 단어가 딱 문맥을 보아하니 나는 높은 산을 올랐습니다. 하이킹 여행 중에 산 들어가겠네요. 그죠? 일반 명사입니다. 예, 우리 어떻게 생긴 게 산인지 다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 일반 명사 common noun 하나 봤으니까 요에 해당하는 proper noun 고유 명사도 하나 example 생각해 볼게요. 제주도에 가면 유명한 무슨 산이 있죠? 한라산. 제주도의 그 유명한 산의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이름, 고유명사, proper noun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어로 적으실 때는 할라, 첫 글자, 대문자, 그 다음에 여기 포함되는 mountain, 역시 이때는 mountain도 예,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고유명사는 예, 이렇게 들어가는 단어의 첫 글자를 모두 다 대문자로 적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 example 하나 이제 대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example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My favorite novel is To Kill a Mockingbird. 요거는 아마 여러분 혹시 앵무새 죽이기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소설책 제목이라는 걸 좀 아셨어야 될 텐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예, 이게 소설책 제목이니까 여기 들어갈 명사는
novel.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은 예, To Kill a Mockingbird,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소설 책 제목도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하고 고유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예, 이 부분은 proper noun, 고유명사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이 단어는. 얘는 common noun이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요거 조금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했던 거. 여기 War and Peace에서 end도 그렇고, 여기 책 제목, 그죠? 소설 제목, To Kill a Mockingbird에서 여기 어도 그렇고, 요 단어들은 다 이렇게 소문자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거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제목 안에 있는, 제목의 중간에 들어가는, 제목의 중간에 들어가는 관사, 언, 더. 그리고 위에서 봤던 and, but, or. 그리고 전치사 되게 많죠. preposition, in, for, about, 뭐 등등등. 그리고 이제 우리 to, 예, 중간에, 제목의 중간에 들어가는 요런 단어들은요, 사실상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조금은 major가 아니고 minor,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은 그냥 중간에 소문자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기억을 좀 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 예문. 여긴 어떤 명사가 들어갈까요? Our family adopted a playful dog from the shelter. 네, dog. 딱 좋겠네요. 우리 가족이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playful dog. 아주 장난기가 많은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그런 예문이네요. 그죠? 자, 강아지. 개, 예, 어떤 동물을 우리가 dog라고 하는지 다 아시죠? 일반적인 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dog하고 관련된 고유명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초코.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초코다. 그러면 우리 집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하고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에, 영어로 쓸 때는, 예, 초코. 초코, 예, 대문자로 이렇게 예, 쓰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예, H를 뺄게요. 초코, 이렇게 발음이 되겠네요. 그죠? 만약에 우리 집에 강아지 이름이, 또 뭐가 있을까? 예, 옐로우다. 예,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옐로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강아지의 특별한 이름이고 고유한 이름이니까, 그때도 요 단어 첫 글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써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강아지 이름이 뭐든지 간에 혹시 만약에 있다면 영어로는 다 고유명사로 보시고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죠. The largest planet in our solar system is, 예, 여기는 Jupiter 들어가면 딱 좋겠네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Jupiter, 목성이죠, 목성. 여러분, 태양계의 다섯 번째 행성의 고유하고 특별한 이름이 바로 이겁니다. 영어로는 Jupiter. 당연히 고유명사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J를 대문자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넘어갑니다. 요 예문이죠. My mom baked a cake and we sang Happy Birthday to celebrate my sister's birthday. 예, 여기는 해피 버스데이 노래 제목 갖다가 딱 적으면 되겠네요. 노래 제목도, 예, 노래 제목도 어떤 노래의 구체적이고 특별한 이름이니까 이렇게 대문자로 딱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노래 제목은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예문 내려가죠. The school is organizing a field trip to New York City next month. 예. 우리 학교가요, 뉴욕시로의 현장 학습을 이제 다음 달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자, 뉴욕시리.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그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그 도시의 아주 특별하고 고유한 이름이죠? 고유명사. 여기 들어가는
city의 c까지 모두 다 대문자로.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시를 영어로 적으실 때도 서울만 적으시던지 아니면 city를 같이 적고 싶다. 그러면 요것까지도 대문자로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죠. 이제 마지막 한 세트 남았습니다. 요 예문이죠. Our geography class studied the Amazon River and its importance. The Amazon River. 예, 저기 남미 대륙에 있는 되게 되게 큰 강 이름이죠. 아마존 강. 특별한 강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여기도 대문자. River의 R까지. 아까 우리 한라 마운틴에서 마운틴까지 대문자로 썼던 것처럼 여기 river의 R도 여기 박스 안에는 이렇게 소문자로 나왔지만 여기다 집어넣을 때는 대문자로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좀 하나 가져가시죠. 됐어요.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I enjoyed reading the novel War and Peace during my summer vacation. 여기는 이제 소설 책 제목이 나오면 되겠네요. 남은 거 요거밖에 없죠. War and Peace. 요거 이제 소설 제목인데요. 여러분, 소설이나 책 제목은 요렇게 언더라인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이탈릭체로 약간 옆으로 기울여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제가 좀 이렇게 기울여 볼게요. War and 예, peace. 이탈릭체로 이렇게 뉘어 쓰는 거. 요새는 요 방법이 조금 더 많이 선택이 되니까 여러분도 책이나 소설 제목을 내 영어 글에다가 쓰실 때는 이렇게 뉘어 쓰기. 예, 옆으로 이렇게 뉘어 쓰는 거. 이탈릭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언더라인 하는 방법도 당연히 가능하니까 그 방법도 기억은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ommon noun, proper noun 두 개의 명사를 비교해봤어요. 다음 강의에서 한 번 더 우리 연습 문제 좀 풀어보고 예,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도 저를 계속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